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형엽 교수입니다. 저는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또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과 또 연륜을 자랑하는 성천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성천문화재단에 수강생으로 등록하고 강의 들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인연도 깊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앉아서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60회 동서인문고전강좌 월요일 강의인데요. 이 제목은 시대의 자화상, 우리 시대의 소설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강의의 모체가 된 것은 KBS 일요일 9시 뉴스 뉴스9이라는 뉴스 방송입니다. 거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뉴스 방송에서 한국 현대 소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든 것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방송에서 책 소개 프로그램이나 문학도 소개하고 이런 경우는 그동안 몇 번 있었지만 공영방송 KBS에서 그것도 일요일 9시 뉴스에서 우리 시대의 소설이라고 하는 고정 코너를 만들어서 50회 연속 방송을, 방송은 40회까지만 했습니다. 이제 총 50권의 우리 시대의 소설을 선정하고 매주 한 권씩 이제 기자들이 그 작가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각 작품마다 대표 평론가가 해설도 하고 이렇게 물론 그 뉴스에서의 그 코너는 3, 4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콤팩트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KBS 뉴스 쪽하고 저희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협업을 해서 이 연중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KBS 보도국의 김석 팀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작년 1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월이나 2월 정도.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KBS 뉴스 보도국에서 우리 시대의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생존 작가 50명의 대표 작품 50편을 선정해서 매주 한 편씩 KBS 일요일 9시 뉴스에 고정 코너를 만들고 방송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성사될 수 있을까 조금 회의를 느꼈는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업을 하자. 즉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서 그 우리 시대의 소설 대표작 50편을 선정해달라. 그리고 각 소설마다 대표 평론가도 추천해달라. 그렇게 하면 그 대표 평론가의 조언을 받아서 KBS 뉴스 보도국에서 이 작가를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작품도 소개하고 이 대표 평론가의 해설도 그 코너에 같이 넣어서 매주 한 편씩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협업을 해서 저희 한국문학평론가에서 맡은 것은
우선 우리 시대 소설 50편을 뽑아야 되니까, 선정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을 선정하는 과정은 그 대표성이라든지 또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선정된 작품과 선정되지 않은 작품 사이에 굉장히 큰 이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 선정 방법은 평론가 협회의 몇몇 사람이 그냥 회의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이제 작가한테 설문을 하면 또 작가들은 자기 작품도 또 이제 가까이 지내는 혹은 친밀한 작가들에게 이제 표를 던질 수도 있고 하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KBS 보도국에서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 이런 의뢰를 한 것도 협업을 하자고 한 것도 시인이나 작가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론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평론가들에게 생존 작가의 대표작 10편을 추천해 달라고 150명에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그 중에 설문에 답하신 분이 103명이었습니다. 10편씩이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10편의 대표작을 추천을 한 거죠. 그걸 다 이제 통계를 내어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작품 중심으로 50편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한 몇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입장을 가지고 여러 문학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다른 여러 평론가들이 다 이제 설문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50편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0편을 뽑을 수도 있는데 50편을 뽑은 것 그리고 그 기준에 있어서 이제 생존 작가만 으로 국한한 것. 왜냐하면 한국 현대 소설 전체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면 뭐 이강수의 무중부터 이렇게 뭐 손꼽을 작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다 공부한 작품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시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생존 작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성. 역시 이제 문학 예술 작품은 작품성으로 이제 우열이 가려지겠죠. 작품성. 두 번째는 문학 사적 의미. 역시 이제 시대가 지나도 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 세 번째는 시대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의 시대상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 있을 수 있고 70년대의 시대상을 잘 담은 작품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 혹은 2010년 가장 최근에 우리 시대적 맥락을 잘 담은 작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문을 했고 그 결과 이제 50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에서는 이제 방송 촬영을 담당하고 저희 평론가협회에서는 이렇게 50편의 작품 선정과 각 작품의 대표 평론가를 추천해서 해설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방송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우리 시대의 소설이라는 방송이 그래서 KBS 9시 뉴스에 40주 동안 40편이 방송되었고요. 나머지 10편은 방송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작가들의 건강 상태나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인터뷰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에 출연하기를 원치 않는 작가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 합해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방송은 하지 않았지만 평론가의 해설도 다 같이 해서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 모든 시민들이 KBS 뉴스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시면 뭐 검색창에 뭐 다음이든 뭐 네이버든 어디든 검색창에 KBS 뉴스라고 치시면 KBS 뉴스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에
중간쯤에 우리 시대의 소설이라는 코너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종의 배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방송되었던 40편의 작품과 방송되지 못한 10편, 총 50편이 거기에 다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KBS 일요일 9시 뉴스에 방송됐던 그 방송 다시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는 3, 4분으로 압축해서 방송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자가 그 작가와 인터뷰했던 그 분량은 더 길거든요. 그것도 동영상으로. 방송은 못 나갔지만, 방송은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나갔겠죠. 핵심적인 부분만 나갔을 텐데, 그 전체 작가와 기자가 인터뷰한 그 동영상도 그, KBS 뉴스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그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 평론가 각 작품마다 한 명의 대표 평론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해설한 해설도 거기에 그러니까 세 가지 콘텐츠가 한 작품마다 세 가지 콘텐츠가 그 KBS 뉴스 홈페이지에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생각한 것은 이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이 작가들의 작품도 잘 해설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얼마 남지 않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연로한 원로 작가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생전에 이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음성이나 모습을 그대로 남겨서 보존하는 것. 그걸 요즘은 아카이빙이라 그럽니다. 아카이브를, 자료를 남기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자료를 동영상으로도 남기고 싶어서 아마 그런 공동기획을 KBS 뉴스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천문화재단의 이제 요청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우선 11주 동안 작품 그 50편의 작품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먼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제 강의도 들으시고 그 KBS 홈페이지에서 그 동영상도 좀 열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김성옥 작가의 무진기행 그리고 서정인 작가의 강 이 두 편의 작품 읽어오시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 듣는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강의가 이해가 되고 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담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못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이후에도 강의도 들으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은 그 작품 자체를 감상하고 즐기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감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평론가로서 이렇게 해설을 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이죠. 그러니까 문학예술 작품은 그 직접 감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50편의 작품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에서 세 가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50편을 뽑았나 이것이 일종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문의 기준이 달랐다면 또 다른 50편이 뽑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정된 작품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선정이 된 작품과 안 된 작품 사이에 뭐
무슨 질적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또 누가 질문하실 수도 있고 안 된 작품 중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기획을 하면서 KBS 보도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문학평론가협회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작품성 기준이요.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이라기보다는 설문의 기준입니다. 설문의 결과를 그대로 저희는 수용한 거니까요. 150명에게 평론가에게 설문했고 103명이 거기에 답변을 보내주신 것을 통계를 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학사적 의미. 세 번째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시대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세대별로 세대적 이 감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이든 예술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어떤 기준도 세대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편 속에는 이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 설문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SF소설. 그래서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시고 세대가 윗세대 분들은 이 SF소설이라든지 그죠?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장르 소설이라든지 또는 뭐 공상적인 얘기라든지 또 엽기적인 상상력이 많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감각적으로 잘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도 이제 2000년대나 2010년대 최근이죠. 이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젊은 세대들의 이 감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뭐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학기에 같이 읽어보게 될 작품 중에서 그런 작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에 들어갔나? 이 작품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 이 50편 선정이란 게. 그래서 이 시대적 맥락이란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앞으로 같이 읽어보게 될지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영화화도 됐죠. 82년생 김지영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소설로 굉장한 화제가 되었고 또 외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번역이 되어서 외국에도 많이 책이 독자들을 만난 작품도 또 잘 아시겠지만 영화화도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페미니즘적 어떤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젠더, 즉 남성적인 감각을 이나 여성적 감수성을 가진 이런 호불호가 상당히 다양하게 갈리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도 이 50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 시대적 맥락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50편이 선정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적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작품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사전 이해를 위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린 셈인데 이제 작품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두 편의 작품은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 서정민 작가의 강입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공부하는데 지금 스케줄 공부 스케줄로 장편인 경우는 한 편, 단편인 경우는 두 편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작품은 단편 소설 두 편이기 때문에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두 편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꼭 시대별로 이렇게 순서가 차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60년대 소설을 공부했다가 이제 90년대로 갈 수도 있고 80년대 소설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반드시 시대적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이 두 편의 작품은 시대적, 아까도 말씀드린 시대적 맥락으로 볼 때 60년대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두 편 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편의 소설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생존 작가 중에서 우리 시대의 소설 대표작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 대표작품 한 편씩은 이 50편 중에서 거의 가장 윗세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김승옥 작가는 41년생이고요. 서정인 작가는 36년생이니까 서정인 작가가 이제 연세는 5살 더 많죠. 그런데 이 등단, 즉, 처음으로 문단에 등단한 것은 같은 해입니다. 1962년에 두 분 다 등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등단 연도가 1962년이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60년대 작가다. 보통 우리가 등단한 그 연대를 그 작가의 혹은 시인의 언제 등단해서 활동을 시작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인이나 작가는 자기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상상력과 문학 정신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은 이 언어 예술이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바탕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무의식적이라 그러죠. 무의식적으로 시대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공부할 이 두 작가의 작품 속에도 뭐 작가가 의식적으로 즉 계획을 하고 내가 우리 시대 60년대 시대상을 담아야 되겠다 이 소설에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소설을 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술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화가는 화가대로 음악가는 음악대로 시인은 시인대로 작가는 작가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자기 의지대로 모든 예술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술 행위를 합니다. 시를 쓰는 것과 소설 창작을 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대상도 개입이 되고요. 그걸 다 쓰는 사람이, 소설 쓰는 사람이 알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예술과 문학의 비밀입니다. 예술 창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뭐 건축을 한다든지 수학과 과학에 근거한 어떤 실천 행위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럴 때는 의도가 다 그죠? 치밀하게 수학적으로 그리고 건축 공법에 의해서 무게를 얼마나 견디나 이런 것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해서 그 계산대로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 맞춰서 뭐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빌딩을 짓거나 하잖아요. 거기에는 무의식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학과 예술은 그 창작 행위 속에 무의식이 개입됩니다. 무의식이 개입된다는 것은 예술가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것도 그 예술 작품 속에 이렇게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작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시대상이 스며들었다. 작가도 알지 못하는 자기 혹은 인간의 무의식이
그 예술 작품 속에 섬유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예술가 자신은, 즉 창작을 한 사람은 그걸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술 작품, 문학도 포함해서요, 시든 소설이든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깊은 비밀, 의미를 그 예술 창작자에게 물어봐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평론가입니다. 평론가는 그 예술 주체가 잘 무의식적으로 한 것도 이제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 대학의 국문과나 뭐 문창과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걸 연구하는 겁니다. 문학을 연구하고 예술을 연구하는 것은 그 창작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된 예술 작품의 그러한 비밀들을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평론가협회에서 하는 평론가들은 뭐 문학평론가도 있고 미술평론가도 있고 그죠? 음악평론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평론가들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론가들은 예술가보다 조금 뒤처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그죠? 분석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술가가 무의식적으로 그죠? 알지 못하고 만드는 그 예술 작품의 중요한 의미와 비밀을, 숨어있는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론가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설명의 옆길로 센 것 같습니다. 62년에 이 두 작가가 같이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작가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공통점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60년대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 학기 강의의 제목이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대의 자화상이란 것이 이 소설의 각 시대의 이 소설가라고 하는 이 특정한 예술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상이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물론 시대의 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학 정신, 그리고 무의식,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자, 이제 그러면 김성욱 작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성욱 작가의 작품 무진기행인데요. 단편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 무진기행이라는 소설도 영화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욱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줄거리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우선 작품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작품도 같이 봐주세요. 이 주인공이 지금 무진으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제약회사 상무가 되는 직전에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이혼한 부인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장인의 회사, 제약회사에 이제 중책을 맡는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니까 부인이 고향에 가서 쉬었다 오느라 오면 이제 상무가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제안을 받고 고향 무진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무진으로 가는 버스. 서울에서 무진으로 가고 있죠. 여기 바로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동안에도 무진을
다녀왔는데, 고향인 무진을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어떤 좌절감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뭔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충전이 필요할 때 고향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 주인공 윤희중은 무진이 고향이니까요. 대학생 시절에도 징병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낸 것이죠. 어머님이 숨겨줘서. 이런 대목을 보면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뭡니까? 죄책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가부와 결혼해서 제약회사 전무자리에 취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재충전을 위해서 무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데 우선 줄거리를 먼저 큰 윤곽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소설은 이 뼈대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줄거리는 뼈대입니다. 근데 이제 뼈대만 이해했다고 이 소설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소설은 세 가지 큰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이 줄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을 이루는 가장 큰 얼개, 뼈대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 필요하죠. 근데 줄거리만 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 디테일하게 혹은 더 큰 틀에서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이 기본적인 뼈대가 줄거리니까 지금 줄거리부터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진을 가서 가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고향에 가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세 명을 만납니다. 자, 첫 번째는 동창인데요. 조라는 동기 동창을 만납니다. 지금은 세무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와 있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그 무진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음악 선생님. 이제 이 조라는 동기가 이 음악 선생님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그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은숙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은숙 선생에 대해서 관찰을 하니까 원래는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 성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이 시골 무진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속물들 사이에서 이제 물들어가지고 이 하인숙 선생도 상당히 속물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희중 이 주인공이 어떤 마음에 불편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하선생이 나에게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체로 시골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 서울로 가고 싶어 하겠죠. 지금도 그럴 텐데 지금 이제 이 소설이 발표된 것이 1960년 되니까요. 64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이 한국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시골에서 서울로 그죠? 모든 경제 활동에 집중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셔야 지금 이 사건의 숨은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희중도 이제 서울에서 지금 생활하다가 고향을 내려왔는데
이 하인숙이라는 음악 선생님, 이 무진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인공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재충전을 위해서 무진을 내려왔고, 이 하인숙 선생은 교직을 위해서 이 무진을 내려와 있는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오고요. 그럼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품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든 문학 예술 작품은 그렇지만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숨어 있는 심층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더 일반 독자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고급 독자로 발전하시려면 이 작품에 소설은 소설, 시면 시, 또 뭐 그것이 회화나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이 동기 조, 두 번째 하은숙,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이 고등학교 선생, 이 한인숙과 같은 고등학교의 선생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하지만 그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런 젊은 후배입니다. 저는 동기고 그 젊은 선생은 후배고요. 요 하은숙 선생은 음악 선생입니다. 그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주인공 윤희 중에 분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아죠. 그 젊은 선생은 자기가 지금은 이제 이 주인공은 사실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변질됐잖아요. 그 순수했던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부인 덕으로 제약에서 전무까지 지금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채 속에 물들어 있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 후배를 볼 때는 자신의 순수했던 젊은 시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시절의 분신입니다. 이 조라는 이 동기는 자신과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세속화되고 이제 성공은 했지만 세속화되고. 이 하인숙이라는 인물이 이제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신, 주인공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하인숙이라는 선생이 자기를 서울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인데요. 사실은 이 줄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작품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문체들,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감수성, 이런 것이고, 큰 틀에서는 이 작품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포함해서 모든 문학과 예술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표면적인 줄거리 혹은 표면적인 의미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 밑에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중적인 심층적인 의미 혹은 주제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이런 대목도 이 소설에 나옵니다. 방죽에서 자살한 술집 여자의 시체도 봅니다. 그를 보며 나는 그 여자가 나의 일부처럼 생각되어 괴로워진다 했습니다. 요 대목이, 요 문장 두 개가 상당히 암시적입니다.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제가 아까 이 하인숙도 이 주인공 윤희 중에 분신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서울로, 그죠? 욕망을 쫓아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그죠?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윤희 중 이 주인공도, 서울에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어떤 그런 것이 변질되고 지금은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한 술집 여자 시체도 보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소설을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진이 안개가 무진이라는 곳이 아마 설정된 지명인 것 같아요. 네, 설정된 지명입니다. 실제 우리 이제 지명상 무진이라는 곳은 없는데 근데 안개가 자욱한 그래서 이제 신비롭기도 하고 무의식의 어떤 깊은 심년 같은 것도 암시하기도 하고 이 거기에 미친 여자를 만납니다. 이 무진으로 내려가는 요 대목 이전입니다. 요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 미친 여자가 나오는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친 여자는 나일론의 치마 저고리를 맵시게 입고 있었고 팔에는 시절에 맞춰 고른 듯한 핸드백도 걸치고 있었다. 얼굴도 예쁜 편이고 화장도 하랬다. 그러니까 이 무진의 이 안개가 자욱한 무진의 자기 고향에 돌아 여행을 가면서 이 주인공이 마주친 사람들이 지금 이 세 명의 중심인물 이외에도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죠. 이것은 이 주인공의 내면의 무의식 속에 엄침하게 스며들어 있는 자신의 생애,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무의식 속에 스며 있는 어떤 분신들이죠. 그래서 이 미친 여자도 그렇고요. 여기 자살한 술집 여자도 그렇고요. 일부처럼, 자신의 일부처럼. 마치 제2의 자신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런 암시적인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주인공은 방죽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하 선생은 이 서울에서 내려온 이 윤희중 제약회사 임원이니까요. 상당히 관심,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따르는 편이죠. 왜냐하면 부탁도 했으니까요.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던 방죽에서 하승생과 만나서 관계도 맺습니다. 자, 이제 큰 줄거리는 서울에서 무진으로 내려가서 경험한 것과 이제 무진을 떠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경험하는 것을 큰 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아주 상식적이고 이해할 만한 소설의 구성이죠. 우리도 어딜 여행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행 갔다 돌아오는 것과 유사하지만 소설 속에서의 이 줄거리는 상당히 소설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여행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진이라는 실제 공간적 여행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여행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안개 낀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여행을 갔다가 다시 일상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여행이 심리적 여행을 중첩시켜 놓고 있다. 그것은 이제 2차적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무진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제 이 경로입니다. 나는 하승생과 이제 같이 지내고 술에 취해 잠들고 그 다음날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 이 불안감이 뭘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김송욱이라는 작가의 이 소설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하고 이 작품 한 편에서도 왜 불안감을 느꼈을까? 이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품 자체에서는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끝나거든요. 이 주인공이 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심리적 동기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인숙 음악 선생을 서울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부탁을 하니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내로부터 빨리 상경하려는 정보를 받고 무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다시 복귀하는 거죠. 현실 원칙에, 그죠? 에서 벗어나서 이 무의식이, 욕망의 법칙이, 쾌락 법칙이 성립되는 이 무의식의 세계,
그 안기끼 무진으로 여행을 갔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고 다시 현실로 그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것은 지금 미지수로 남겨둔 채 급한 정보를 받고 무진을 떠나서 다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무진을 떠나는 길에 나는 하 선생에게 진심과 진실을 담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던 거죠. 그죠? 그 관계에 있어서 하인숙 선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그런데 이 편지를 결국은 찢어버립니다. 이제 끝나는 이제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설의 큰 줄거리 속에서 우리는 이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1960년대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고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욕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불안감과 이튿날 아침에 느꼈던 이 주인공 윤희중 주인공이 느꼈던 불안감과 마지막에 편지까지 써놓고 찢어버리고 전달하지 못하고 느꼈던 부끄러움의 정체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한편의 소설이 겉으로 그냥 보여주는 사건만 가지고 줄거리만 갖고 우리는 다 이해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일반 독자에서 조금 더 고급 독자로 더 수준 있는 독자로 이제 조금 안목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조금 넣었습니다. 사실은 무진이라는 지명은 없지만 이제 모델이 된 것은 순천이라고 합니다. 순천요. 그래서 순천만. 아마 이 김성옥 작가의 이제 실제 고향도 순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예술가들이 예술 행위 뭐 시인이나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자신의 생애 즉 자기가 경험한 삶의 현실이 녹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실만 가지고 예술을 하는 건 아니죠. 사실 플러스 거기에 상상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도 포함이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문학과 예술은 복잡해집니다. 실제 김성옥의 고향이 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모델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조금 해보게 줄거리를 요약했으니까 이제 작품을 조금 분석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적 배경이 되는 것은 60년대. 자, 우선 아까 징병을 피해서 고향으로 이 무진에 내려가서 대학생 시절에 숨어지냈다 하는 것이 시대적 어떤 아픔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대 60년대의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 이런 것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대상이 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근대화, 도시화, 근대화, 산업화. 이것이 이제 사실은 70년대에 가속화되지만 6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가요. 그것의 중요한 특징이 역시 이제 도시 중심의 사회적 개편이죠. 경제 구조든 사회적 구조든 모든 것이 문화적인 것도 다 도시 중심으로 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문학과 예술에서 60년대 문학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인간 소외 그리고 주체성의 억압 그것이 이제 이 작품뿐만 아니라 김성옥 소설에서 이런 이제 60년대의 시대상과
거기서 겪는 인간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김성국 소설 전체의 주제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에서 나타났듯이 기향과 타향, 다시 서울로 올라오죠. 자, 이제 배경은 역시 산업화된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욕망이 억압되느냐. 자, 가장 기본적으로 주인공은 서울에서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고 재충전하기 위해서 고향 무진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자신의, 그죠? 무의식을 분신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미친 여자까지 포함해서. 자살한 여자까지 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무의식의 어떤 흔적들이죠. 동창조도 그렇고, 후배 교사는 자신이 정말 순수했던 젊은 시절을. 그러면 이제 하인숙이라는 이 음악 선생은 이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과 사실은 거의 유사한 어떤 욕망의 구조를 보여주죠. 출세를 위한 욕망과 다시 이제 원초적인 고향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이 안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암시적인 것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 그 깊은 회귀, 과거로 돌아가고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죠? 그러나 현실 원칙 때문에 이제 출세를 위해서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이제 기억과 욕망, 이런 것들이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그런 갈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나 단순한 이분법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이라면 이 작품이 그렇게 수준이 높을 수도 없고, 독자들에게 깊은, 뭡니까, 울림을 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예를 들면 도시와 시골, 뭐 이렇게만 이분법으로만 말했다면요. 왜냐하면 이분법으로 말한다면 도시는 타락한 세계고 시골은 순수 자연의, 그죠? 어머니의 자궁처럼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희망적인 그런 세계여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 이분법으로 이분법적인 구도를 그리는데 이 무진이란 고향은 오히려 미친 여자와 자살한 여자와 이렇게 정말 음침하고, 그죠? 알수 없는 그 욕망의 어두운 동굴과 같은 그런 세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타락한 인물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이분법은 아닌 거죠. 서울과 무진의 그 세계가 단순한 이분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문학적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무진의 대비를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주제를 볼수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요약하고 빨리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물로는 역시 주인공입니다. 갈등의 양상이 중요합니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의 갈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른 등장인물들도 이 주인공의 분신으로 등장하면서 이 주인공을 복합적인 어떤 인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소설이 될수록 이 인물의 이 캐릭터가 복합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제 고전소설에서는 한번 선임이면 계속 선임이고 악인이면 계속 악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 봐도 대체로 그런 고정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의 현실에 복잡 미묘한 양상들을 이러한 우리 좋은 소설들이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승생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편지도 전달하지 않고 찢어버린다든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결말로, 그러나 확신은 들지 않지만,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는 오타가 났습니다. 하인숙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음악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무진에서 이 주인공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물의 가장 큰 욕망이겠죠.
자, 아내가 나오고요. 박 씨. 바로 여기 후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승생이 속물이 돼 가니까 그것에 대해 아마 이 후배는 하인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물화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 씨도 등장하고요. 세무서장 조 씨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의 가장 핵심은 서울과 무진의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역시 바로 이 시대, 1960년대의 우리 시대상을 보여주는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실 원칙이죠. 출세. 그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60년대는 더 그것이 극명하게 도시화,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 서울에서, 그죠? 뭐라고 할까요? 변질된, 그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이죠. 무지는 근대화의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순수 자연의 공간이다. 순수 어머니의 품이다. 이런 또 그것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자살과 죽음과, 그죠? 미친 여자들이 등장하는 이런 어떤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중요한 어떤 모티프를 제공하죠. 그래서 일그러진 욕망의 세계고 짓눌리고 엄침한 세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 60년대의 시골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도시는 산업화되고, 그죠? 욕망의 세계고 시골은 순수 자연의 세계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시골도 어떻게 보면 그 도시와 산업화 시대에 이 서울, 도시 중심의 그 경제 구조 속에서 오히려 더 억눌려가지고 더 왜곡되고, 그죠? 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시골의 모습을 복번이란 것은 복사판이란 겁니다. 오히려 서울의 기형적인 복사판이다. 오히려 그 욕망에 일그러진 모습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보다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진의 일그러진 욕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정체가 상당히 이제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가가 이 부끄러움이 뭐다? 아까 이제 불안감도 느꼈잖아요? 그 하인숙 선생하고 관계를 맺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불안감과 이 부끄러움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이 작가가 이 소설 속에서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읽는 독자가 이제 그걸 이제 짐작하고 추적하고 이제 평론가들도 있고 독자들도 있지만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숨기고 있는 깊은 의미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조금 휴식 시간 이전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김성옥의 무진기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김성옥이라는 작가가 이 무진기행을 포함해서 또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되죠.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도 유명합니다. 이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은 제목에 그대로 시대가 나타나 있죠. 1964년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지명도 나타나 있습니다. 뭡니까? 서울 1964년 그리고 겨울.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1960년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상 속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무진이 가진 의미 이런 것들이 이 작가 김성옥에게는 문제의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는가 하는 것이 이 작가의 중요한 소설적 주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60년대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아까 제가 KBS 보도국과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공동기획한 우리 시대의 소설 50권을 선정하는
기존 세 가지 중에 시대적 맥락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도 이 김성옥 작가의 무진기행은 196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맥락이 굉장히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제 50년대 우리 소설과는 달리 이전의 소설들이 이런 특징을 좀 가졌다면 60년대 이 김성옥으로 대표되는 60년대의 우리 소설가들은 4.19 세대라고 보통 많이 얘기됩니다. 물론 소설가들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이나 시인들도 이 시대, 이 세대들을 우리가 4.19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김성옥 소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갑오경장, 3.1운동, 8.15 해방, 6.25 전쟁 등의 큰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은 물론 엄청난 희열과 해방과 기쁨이 있었지만 상당한 좌절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경험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뭔지 모를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여러 세대를 걸쳤어요. 그런데 이 4.19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주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개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수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이 개인에게 주체를 자각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시대적 맥락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4.19 세대였다는 것이 지금 김성옥 소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 물론 김성옥만 4.19 세대가 아니고 이제 다른 작가들 그리고 평론가들 시인들 다 포함되겠지만 그렇다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와 창조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주체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자기색입니다. 김성옥의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큰 주제는 자기세계이거든요. 자기세계를 가져야 된다. 자기세계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살구 세대의 바로 자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세계를 가진다는 것이 김성옥 소설의 가장 큰 주제인데 그것에 일종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주체가 자기세계에 충실하면요. 어떤 반작용이 생기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죠? 자기 중심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자기 중심주의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개인의 주체성을 자각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이 4.19 세대가 그것이 너무 집착으로 가고 너무 자기 세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 수 있죠. 조금 큰 틀에서 지금 이 주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김성옥 소설의 주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기 세계의 반작용으로 생겨나는 것이 어떤 갈등입니다. 이 무진기행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갈등도 자기 세계에 충실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고의 관계보다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그것이 뭡니까? 아무리 세속적인 타협의 길이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자기 세계를 사실은 만드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겠죠. 이 소설 속에서 이 주인공의 모습은.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부딪힙니까? 회의에 부딪힙니다. 아마 4.19 세대의 회의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자기 세계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이 관계 속에서 혹은 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거기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윤희중이라는 이 주인공이
서울에서 무진으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떤 회의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출세를 위해서 매진하다가, 그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다가, 이 살구 세대가, 이 주인공하고 지금 이 작가의, 살구 세대의 작가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김성옥 작가의 큰 주제, 전체적인 주제에서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는 겁니다. 왜 무진으로 여행을 했을까? 자기 세계에 매진하면서 앞만 보고 가다가 어떤 스스로 그 자기 세계에 대해서 벽을 느낀 것이고 회의를 느낀 것이죠. 다시 그 원시적이고 그 알 수 없는 그 안개자욱한 고향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시골, 그 무진으로. 그래서 이 살구 세대의 그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체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시대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 모든 것이 이 산업화되는 시대에 이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주체적인 사고방식이고 개인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개 낀 무진으로 돌아가 보는 것은 이 합리적 주체성의 세계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다시 이 알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이전의 어떤 원시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 이 작품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 표면적인 주제 속에 숨어 있는, 심층적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면 그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윤희중의 선택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역사적 전개 과정이었던 이 도시와 산업화의 이 큰 물결, 이 대세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윤희중이라는 이 주인공은 이 60년대의 4.19 세대가 경험한 이 주체성에 대한 자기 세계를 확립하고자 했던 이 4.19 세대 개인들의 회의와 뭡니까? 방황. 그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한다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은 꼭 60년대 4.19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죠? 방황일 수도 있죠. 그죠? 합리적인 세계와 욕망의 세계, 그리고 모든 것이 사회적 성공으로 평가되는 그 공간에서 카오스의 세계, 혼돈의 세계, 그 무의식의 세계, 안개자욱한.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행복한 세계는 아니죠. 자살도 있고, 미친 여자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그 카오스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러나 다시 이 합리적인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소설을 포함해서 문학과 예술은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주제를 중첩, 그죠? 딱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 편의 소설을 읽게 될 텐데 표면적인 얘기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그 속에 숨어 있나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조금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15분 휴식하시고 두 번째 작품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